주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2일 밤 10시 47분입니다. 오늘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서 한이 실언이 세계를 돌고 있습니다. AFP 통신에서 상세하게 보도를 하니까 이 AFP를 인용한 보도가 아마 수백 군데 언론에 실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미국의 영향력 있는 메이저 방송이죠. CBS 인터넷판에는 아주 상세하게 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우스 모닝 포스트라든지 다른 유력 영자지에 실린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CBS는 AFP 기사를 그냥 전제를 했습니다. 이 통신사가 이런 기사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데 매개 역할을 합니다. 더구나 이 기사는 지금 유엔 총회를 무대로 하고 있으므로 거기 기자들이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터져나온 욕설이라고 그럴까요? 실언이라고 그럴까요? 이므로 더구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므로 이게 뉴스 가치가 있다고 기자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제목은 South Korean President 윤석열's Profanity Laced Hot Meat Criticism of US Goes Viral.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욕설로 비판한 내용이 녹화되어 가지고 확산되고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 기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외국 기자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죠. 서울발로 지금 써놓았습니다. 이미 기록적인 저조한 지지율로 고생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동맹국인 미국을 비판하는 것이 녹화되어 가지고 공경에 처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에서는 신인인데 이번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참석을 해 가지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글로벌 펀드 모임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이 모임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6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렇게 그 배경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이 XX들이 승인 안 하면은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지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걸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How could Biden not lose damn face if this? 하고, XX에 해당하는 F하고, XXXX, do not pass it in Congress.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 비속어라고 생각해가지고, F하고 XXXX 이랬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윤 대통령이 보좌관에게 하는 이야기가 녹화가 되어 가지고 한국에서 막 확산되고 있다. 한 유튜브가 이걸 올렸더니 몇 시간 만에 200만 뷰가 기록되었다. 그러면서 이 XX가 아주 트위터에서 탑 검색어가 되었다. 이렇게 또 보도를 하네요. 그러면서 한 유튜브 논평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과 행동은 그 나라의 국격이다. The president's words and actions are the national dignity of the country. 라는 코멘트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욕설이 나왔냐는 배경 설명을 이렇게 하네요. 글로벌 펀드에 미국이 60억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 펀드는 주로 가난한 나라,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의 건강을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의 아주 핵심적인 동맹국이고 2만 7천 명을 주둔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의 군사력에 맞서고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이건 다분히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는 나라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동맹국을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느냐, 동맹국 대통령을 이렇게 모욕 줄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전직 검사인데 그동안에 스스로 많은 오류를 범해가지고 허니문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지지율이 떨어져서 24%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그나마 32%까지 회복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의 전임자 문재인 대통령은 비슷한 시기에 약 70%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는 52%의 지지율로 가다가 최근에 와서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런던에서 퀸 엘리자베스 그 관이 보존되어 있었던 웨스트민스터 홀에 그 교통체증 때문에 참례를 하지 못한 것을 또 실수로 이렇게 또 지정하고 있네요. 또 한편 펠로시를 만나주지 않는 것도 또 실수로서 이 AFP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막말에 대해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좀 험한 말을 한 것도 옆에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뭐 대충 이 정도입니다. 어떤 또 언론에서는 입이 험하다 하는 그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Foul mouthed 뭐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또 어떤 영어로 댓글을 쓰는 사람은 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화를 냈을까?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정상들이 참석한 글로벌 펀드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별도 회담을 갖지 않고 서서 48초 동안 밖에 시간을 내주지 않는 데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화가 나 있었던 참에 바이든 대통령이 쪽팔리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건 좀꽤 비슷한 분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는 걸 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좀 불만이 있는 듯 했습니다. 적어도 30분 정도는 만나줘야 되는데, 이게 48초니까 서가지고 더구나 통역이 필요했을 텐데, 뭐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할수 있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세계 언론이 다 알게 되고, 이런 종류의 또 감성적 기사는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게 되고, 또 이런 기사는 신문보다는 SNS를 통해서 확산되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관리를 잘못하면 큰 스캔들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 이준석 당대표를 지금 막말을 했다 해가지고 징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좀 어렵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이 욕설과 이준석 당대표가 한 욕설을 비교하면은 뭐 피장파장이니까 윤석열 이준석 같이
징계하든지 같이 징계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만합니다. 감사합니다.